두 번째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고개를 숙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둘째 즐거움이요. 여기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 말은 윤동주의 이 시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이 시는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었는지 빠르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빨라요. 아, 100m 몇 초에 끊어요? 제일 빨랐던 게 12초 초반대에 나와봤어요. 12초요? 저는 100m 뭐 22초에 뛰는. 예, 조용하시고요. 예, 이 그건 뛰는 게 아니라 경보죠, 경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짜 빠른데요, 동학 때. 예, 달리기가 빨라서 좋았던 점. 그냥 밥 먹을 때 반에 있다가요 종 치면 뛰어가서 1등으로 맨날 먹어요. 밥 먹을 때 뛰어가면 1등이다? 네. 또 좋은 점 뭐 있었어요? 학교 지각했을 때 뛰어가서 안 걸린 적이 많아요. 따라오셨던 선생님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교장 선생님. 그때 교장 선생님을 힐끔 봤어요? 봤어요. 어땠어요? 좀 불쌍했어요. 이 졸업하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조금 안 돼 보였어요? 네. 교장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 교장 선생님 그거 100m 12초래요. 지금 얼마나 죄송하길래? 그냥 많이 죄송해요. 이렇게 가까이서 교장 선생님 뵀으니까 사랑합니다 말씀 드려보세요. 네, 죄송하고요 사랑해요. 아, 우리 동우를 비롯해서요 정말 젊은 학교 아닙니까? 강일고등학교에서 첫 번째 졸업생을 배출하시지 않습니까? 강일고등학교가 이제 3년 되었습니다. 첫 졸업생을 배출하고 창창하고 또 생각했던 바가 잘 이루어지는 앞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50번 문제가 되어야지 제가 문제를 읽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문제를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일고등학교 화이팅! 고맙습니다. 윤동주의 대표적인 이 시 정답은 서시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스케이팅은 곡선주로를 달림으로 이것의 영향을 받습니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것이 증가되기 때문에 몸을 안쪽으로 더 기울임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들어주세요! 원운동, 회전운동을 할 때 바깥쪽으로 계속 쏠리는 것 같은 이 느낌. 그게 어떤 힘일까요? 구심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죠. 정답은 원심력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느 음식점에 걸린 현수막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울면과 쫄면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울면 안 돼, 쫄면 안 돼라고 재미있게 이것으로 표현했는데요. 이처럼 국어에서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가리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울면 안 됩니다. 쫄면 안 됩니다. 들어주세요! 음이어, 동음의이어. 어, 독특한데요. 오, 예. 정답은 동음이의어입니다.